응원할 맛이 나거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해야 되겠다. 타점 하시는 기회면 타점 올려주는 게 목표고, 그 일부에서 에러 안 하는 게 목표고. 전대회처럼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임하진 않아요. 마지막 전국대회라고 생각하고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플레이볼 할 때 그 경기장 안에 있는 그 2010년 마지막 동호인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가 열리는 마산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가 전국대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 차례 평가전이나 특별전을 통해서 저희가 말이죠. 정말 일취월장에 따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철도 대장정이 네. 거치면서 말이에요. 전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네. 이런 큰 경기에서도 네. 이제는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 해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탈모 안 해주셔가지고 띠나 탈모인데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의 팀. 2010년에 7할의 승률을 거두고 있는 아주강팀이에요. 자, 이제 천안물 야구단과 이 천마 야구단의 경기에 앞서서 우리 창원 시장님께서, 예, 박완수 시장님께서 직접 시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대회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창원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 시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제 구구단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 예. 야구 열정이 대단하죠? 네네. 예. 자, 전원 야구단 선발 투수는 이하늘 선수고요. 먼저 대구 천마 팀의 공격입니다. 하늘 오빠가 오늘 전국대회 첫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배포 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면 틀리지 않을까? 이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귀가 얇지 않냐? 멋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너무 귀 얇게 귀 팔락거리지 말고. 이하늘 선수가 선발 투수로 이제 지금 그 등판을 했는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긴장감을 빨리 해소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긴장감을 빨리 해소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받아친 거 우익수 앞으로 넘게 뜹니다. 조민. 아, 이명준이죠. 이명준. 이명준이 잡아냈다. 이명준이 잡아내면서. 자, 보세요. 여유있게 저렇게 말이에요. 그 외환 후라이를 저렇게 여유있게 잡을 정도로 천안부적 야구단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수비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저는 외야 중에서 감히 얘기한 건데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거든요. 예. 자, 2번 타자 박욱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정말 뭔가 단단한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이현배 선수가 지금 보수로 앉아 있어요. 예. 지금 몇 개월 만에 보수가 형, 보수가 동생. 이현배 선수의 복귀를 보니까 1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네, 용감한 형제예요. 지난번 1구의 경기에서도 잠깐 앉았었죠. 네. 자. 앉았었죠. 네. 자. 중에서, 중에서, 중에서 뒤로. 중에서 뒤로. 마리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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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리오. 키를 넘기는 2루 차를 치는 거겠죠. 가볍게. 왜 저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공을 끝까지 보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을 판단을 했으면 좀 더 빠르게 낙하 지점에 빨리 가야 되는데 공을 공의 스피드에 맞추려다 보니까 쉽지 못 따라하는 거거든요. 달리면서 공을 쳐다보면 공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레아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을 보면서 뛰는 것보다는 빨리 판단을 했으면 낙하 지점에 빨리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못 잡게 되면은 성수형하고 지호형 얼굴이 성수형하고 지호형은 쳐다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들고. 참고로 키가 작은 사람은 부분을 자, 3번 타자 홍성윤 선수인데요. 우리 팀의 마리오를 보는 듯한. 굉장히 큰 체격에. 최고는 메이저리그예요. 저렇게 키가 큰 선수들은 말이에요. 낮은 볼에 속을 확률이 많거든요. 낮은 곳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볼. 그런 볼을 좀
많이 던져야 돼. 높은 볼은 위험합니다. 제가 야구 끝나고 난 다음에 금메달을 따고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감히 이제 한국 야구는 아시안 운동 짓자고. 자, 지금 1회 초부터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네요. 처음에는 내 팔이 아닌 것 같았고 손에 피가 흐르지 않는 것 같아.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 부담감이 엄청 났었어요, 사실. 지구력이 강하기 때문에 큰 대회에 선발로 내보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가장 큰 부담이 긴장감이거든요. 부담감. 자, 부담감. 자, 좋아요. 좋아요. 지금 거 환전이었죠? 아, 지금 뭐 몸쪽에 바깥쪽으로 지금 환란한 그 제구력을 보이고 있어요. 흡사 말이에요. 과거의 그 현역 시대 송진우 선수라는. 자, 중간에서 마리오가 천천히 좋아요. 홈에서는 승부하지 못합니다. 자, 태그업하는 3루자 박국정 홈까지 들어와서 1대0 하지만 아웃카운트라가 늘려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포기를 하고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데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 진짜 크시다. 맞았어요, 손가락에서. 5번 타자 오상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주자는 1루입니다. 아직 투아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코어링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홍성현 선수가 1루로 도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한 점으로 막아야 됩니다. 전국대회에서 초반에 너무 많은 그 점수를 실점을 하게 되면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요. 자, 2루 던지지 못합니다. 1루까지 도루에 성공합니다. 자, 주자 3루까지 도루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주자를 많이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방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에서 자, 높게 떠오른 공 이현배 선수가 주장합니다. 안 돼, 터치 안 돼, 안 돼, 안 돼, 스톱! 아, 파울라인. 난 현배 선수 금으로 넘어가네. 선수 파울 잡으려고 가면 잡아 이러는데 안 돼, 안 돼. 만약 공이 뜨잖아요? 공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승부욕을 하면은 이하늘, 이현배 둘이 합치면 말이에요. 누굴 당해낼 자가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오상곤 선수가 볼넷을 줄여야 됩니다. 볼넷을요. 좌타자 정현택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부를 외쳐야 되는데요. 대량 수비 좋지 않게. 아, 정현택 선수 일단 스윙 자세만 보면 굉장히 스무스한. 많이 스윙을 많이 하죠.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정현택. 자, 높게 승부! 네! 슛! 슛! 자, 높게 승부! 높게 승부! 유격수! 아, 김성 선수가 잡아내면서 다행스럽게 앞다리는 김수기 1실점으로 막아냅니다. 훌륭합니다. 자. 아까 프라인 한 발 더 뒤로. 홈쇼트 하니까. 그라운드가 오늘 많이 딱딱한 데가 그런 거 어려운 거는 오바운드 던지나 한바운드. 그렇지 않아? 지금 솔직히 외국 사람들 갖다 놓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야구 선수라도 누가 연예인인 줄 알아? 자, 1번 타자 마리오 선수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발 타자가 마리오, 2번 타자가 김준, 3번 타자가 김창렬. 이것은 김창렬 선수 타격감이 좋은 김창렬 선수에게 득점 능력을 올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타점 능력을요. 아, 원래 타점을 잘 차려주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누가 차려주냐면 마리오, 김준 차려주고 김창렬이가 이번에 수능 보느라 고생했으니 잘 드셔야 돼요. 맛있게 먹으라 하고. 잘 드셔야 돼요. 적어도 1점 이상의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마리오 선수가 단점으로 보면 큰 경기에 소심한 플레이. 네, 과거에는 그랬죠. 와, 지금 나랑 똑같은 생각한 거야. 최근 들어서는 그 심장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